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벌써 꽤 됐는데요. 실리콘밸리의 어느 젊은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창업의 대열에 뛰어들었다는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. 돈 없고 백 없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활용하셔가지고 창업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소프트에서 대학생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여시제왕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12번 청출 창업대회가 대학생 여러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재단법인 여시제의 이종인 부원장님 소개합니다. 사물회계법인의 장온균 전무님 소개합니다. R&B 소프트웨어의 조사은 공동대표님 소개합니다. 내리온 미라클 벤처의 신현규 투자총괄님 소개합니다. 원의 김종배 부사장님이십니다. 한준벤처 엑셀러레이터의 테크코드의 조용원 기업 운영팀장님.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.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. 오늘 심사를 해주신 6분의 심사위원과 각각 한 분씩 멘토를 받을 수 있는 멘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승자에게는 상금 3,000만 원과 서울 창업 화분 내의 코워킹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. 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. 여시제가 마련한 전국 대학생 창업 동아리에서 선발된 대표팀 멤버들 여기 많이 나와 계신데 오늘 대상은 창업대회 대상은 여우도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네 축하드립니다. 창업대상 대상. 자 상장 위팀은 재단법인 여시제와 대학생 창업영원합 동아리 소프트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대학생 창업 챔피언스리그 청출 창업에서 우승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2017년 8월 18일 재단법인 여시제 이사장 이헌재 대독. 네, 여러 뛰어나신 다른 팀들도 계셨는데 그 중에서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원 토대로 정말 제대로 된 여부도 한번 구축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머지않아서 출하실 때 여우도 파우더룸이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